안녕하세요. 짱 FPV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RPM 필터 설정입니다. 먼저 변속기가 양방향 D샷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BLE32 변속기는 펌웨어 32.7 이상이어야 하고 BLE-S 변속기는 커스텀 펌웨어를 올려야 합니다. 구글에서 베타플라이트 RPM 필터를 검색합니다. GitHub로 연결된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F3 FC는 4.1 퍼포먼스 에디션 펌웨어를 올려야 합니다. BLE-S 변속기는 여기서 펌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포인은 ESC는 X4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예로 BLE-32 변속기를 펌업해 봅니다. 베타플라이트 연결을 끊고 BLE-32 슈트를 실행합니다. 기체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커넥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BLE-32 변속기 가이드 강의를 참고하세요. BLE-S 변속기는 BLE 슈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커스텀 펌웨어는 Ignore를 클릭하고 다운받은 펌웨어를 올리면 됩니다. 지금은 BLE-32 변속기로 펌웨어 32.7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변속기 펌웨어 버전을 먼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버전에서 양방향 D샷을 설정하면 변속기가 고장납니다. 환기 설정 탭에서 모터 변속기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DCR600은 PID 루프 주파수를 8kHz로 선택하고 DCR300은 PID 루프 주파수를 4kHz로 선택합니다. 양방향 D샷을 활성화합니다. 모터 풀수를 입력합니다. 모터 배럴 자석수를 세거나 모터 스펙을 참고하세요. 다른 기능에서 다이나믹 필터를 활성화합니다. PID 루프를 8K로 설정했을 때 CPU 로더가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장 및 재배팅을 클릭하고 PID 탭으로 이동합니다. 필터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다이나믹 노치 필터 항목에서 범위는 미디엄을, 포크 퍼센트는 0, 노치 Q는 250으로 수정해줍니다. 자유로 RPM 필터는 기본을 사용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RPM 필터는 모터 노이즈를 줄이지만 모터 베어링의 징크 노이즈나 프레임 공진 노이즈는 줄이지 못합니다. 때문에 RPM 필터 설정 이전에 필터를 설정하였다면 다이나믹 노치 필터를 제외하고는 수정하지 마세요. 괜히 해외 영상 따라 했다가 실명하는 분들 많습니다. 다음으로 CRI 탭으로 이동합니다. 명령창에 태스크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자이로 PID 항목의 레이트를 확인합니다. 자이로 PID를 88K로 설정하였고 여기서 7829를 나타냅니다. 오차가 2.1%인데 1% 미만이 가장 이상적이고 최대 3%를 넘으면 안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터 탭으로 이동합니다. 프로브를 제거하고 확인을 체크합니다. 보여드리기 위해 프로브에 장착했지만 테스트할 때 프로브를 꼭 제거하세요. 여기서 R은 RPM이고 E는 에러를 말합니다. 마스터 스위치를 올렸을 때 4개 모터의 RPM이 모두 일정하고 에러가 정지 상태에서 0%, 모터가 돌 때 0.1%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다이나믹 아이들을 선정해 봅니다. RPM 필터 설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펌웨어 4.1에 추가된 기능으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은 디싱크 보호와 브레이킹 토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설정 변수는 아이들 민 RPM과 D샷 아이들 밸류로 구성됩니다. D샷 아이들 밸류부터 아이들 민 RPM까지 유동적으로 모터 회전수를 제어합니다. 모터 공회전 스로틀 값을 1.0으로 시작합니다. 저장 및 재배팅을 클릭합니다. CRI 탭으로 이동합니다. 명령창에 set idle min RPM을 입력하고 RPM을 계산합니다. 예로 모터가 2400kV 4세의 배터리일 때 2400 곱하기 14.8V는 35520RPM입니다. 최대 RPM의 4%를 계산합니다. 이 값을 100으로 나눈 값을 idle min RPM으로 설정합니다. CRI 명령창에 set idle min RPM은 14를 입력합니다.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D샷 공회전 스로틀이 1%이므로 모터는 1010이 최소, 아이들 민 RPM이 4%로 1040이 최대로 되어 이 범위에서 모터가 모두 동시에 도는 최저 RPM으로 공회전하게 됩니다. 3D 비행 모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높은 레이트라면 디싱크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들 민 RPM을 더 높입니다. 더 빠른 응답을 원하는 레이서는 높은 D샷 아이들 스로틀을 사용하세요. D샷 아이들 스로틀이 아이들 최소 RPM보다 높으면 모터 공회전은 D샷 아이들 스로틀로 고정됩니다.
다이나믹 아이들이 적용된 영상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낮은 RPM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공 시간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 팔레트 설정 가이드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완성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과 팁 등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짱FPP였습니다.